연방 센서스국이 지난해 실시한 센서스 인구 조사에 따른 데이터 집계에서 이민 신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란 잘민 연방 센서스 국장 대행은 연방 센서스 공식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센서스 인구 조사의 첫 번째 결과가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신분을 산출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추후 발표될 데이터들은 향후 연방 하원 의석수 할당과 각 주와 지역별 의석 분포를 재조정하는 데 결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. 자민 국장 대행은 첫 번째 발표 자료에는 연방과 주,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총 인구수가 포함될 예정이며 인종 또는 민족별 분류 자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